안녕하세요, 스펙터 킴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여름철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에어컨 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봄철 지나면서 미세먼지라든지 그리고 또 여름철 되면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시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악취라든지 여러 가지 에어컨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여름철 에어컨 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동차 에어컨 팁을 여러 가지 몇 가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일반적으로 겨울철에도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겨울철에는 히터를만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스위치를 누르고 그다음에 에어컨 모드를 끈 상태로 사용하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 자동차들은 대부분 에어컨이 오토 모드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히터 따로 에어컨 따로 사용하실 필요 없이 일반적으로 오토 버튼을 누르면 자동차 실내에 온도뿐만이 아니라 습도까지 캐치를 해서 가장 최적화된 온도와 습도까지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겨울철에 우리가 앞에 유리에 김서림 같은 것들이 생기는데, 그럴 경우도 마찬가지로 외부와 내부의 온도 차이라는 습도 차이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오토 모드로 두시게 되면 그런 것까지 예방해서 김서림도 예방할 수가 있고, 안에도 실내도 좀더 쾌적하게 운전하시는데 이용할 수가 있으십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팁은, 우리가 여름철에 사용하시게 되다 보면은 쉰냄새라든지 악취가 에어컨에서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도착지 10분 전이나 아니면 시동을 끄기 10분에서 5분 정도 전에 표시되어 있는 에어컨 스위치를 끄고, 그리고 실내 모드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외부 모드로 변경을 한 후에 에어컨 내부에 습기를 어느 정도 제거된 후, 그리고 시동을 끄시거나 에어컨을 오프하시면 악취가 발생되는 것들을 좀 예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